네, 3번 시작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19강 3번 맞죠? 네, 19강 3번은 어휘 추론이 아니라 연결사 추론. 연결사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어떻게 푸는 줄 알아요? 연결사? 잔을 반전하고 예시 두 가지에 집중하라 그랬지. 그럼 A번에 예시인가 아닌가를 열심히 신경 쓰세요. 어? 그럼 B번에는 역접인가 아닌가를 신경 쓰세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됩니다. Alright? 위에 올라가서 문제 풀게요. 자, 봅니다. 출발. Links between food consumption and lifestyle define the relations to social hierarchies developed in various ways in centuries later than the 16th century. 문장이 두 줄인데 동사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얘는 문법 같은 거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동사로 보여지는 녀석이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defined, 그 다음 developed, 두 가지가 다 동사로 보여집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동사가 되겠죠. 그죠? 근데 동사는 수동이 되지 않고 능동이 되어야 되니까 develop이 되면 뒤에 전치사구가 있고 define도 전치사가 있으니까 아, 요거 둘 다 좀 수동처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해가요? 자, 요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장의 맨 앞에 links, 연결고리 다음에 나와있는 전치사구 between A and B를 묶어봅니다. food consumption과 lifestyle 사이에서의 관계죠. 연결고리예요. 그러면 음식을, 식량을 소비하는 거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연결고리는 정의한다 혹은 정의되어진다가 되겠죠. In relation to social hierarchy, 또 전치사고 나와서 사회적인 위계구조, hierarchy라는 거는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그런 거랑 연결돼서 정의된다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developed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식에서 발전된 사회적 위계 구조인 것이죠. 언제? In centuries later than 16th century. 16세기보다 더 이후인 세기들. 그러니까 의역해서 16세기 후반. 16세기 이후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위계 구조라는 관점에서 연결고리가 정의된다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동사는 앞에 있는 define을 동사로 체크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러면 developed는 뭐가 돼요? 단순히 PP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뭘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국밥을 먹은 게 누구야? 국밥. 국밥 누가 먹었어? 서민들. 소민들이 왜 국밥을 먹었어요? 싸고 춥고 따뜻하게 막 먹으려고 한 거지. 원래 국밥은 따로 국밥이 있어. 따로 국밥이 뭐죠? 밥이 따로 나오는 거지. 그게 이상한 거야. 원래 다 말아주는 거지. 왜냐면 밥이 차가우니까 옛날에 솥 입안에다가 밥을 했으니까요. 금방 식잖아요. 근데 이제 장터라든지 뭐 이렇게 역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와갖고 배고픈데 뜨거운 물 밥을 줘야 되잖아. 매번 밥을 해줄 수 없으니까 국에다 말아서 준 거지. 이해가요? 그 밥 국에다 말아준 게 원래 국밥이거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 자기가 막 넣고 싶고 막 자기의 그 커스터마이징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젓갈 뭐 저기 뭐 새우 몇 개 넣고 막 이런 거 원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막 이제 따로 국밥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오케이? 국밥. 한정식은 누가 먹는 거예요? 귀족들이 먹는 거죠. 그죠? 급식은 너희 그리고 우리 급식충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뭘 먹느냐고 라이프스타일의 연결고리가 딱 보는데 하이어아키로 보여주는 거지. 그지? 근데 그건 16세기 이후로 발생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Motive of quality became clearer. 동사는 앞에 나와 있는 became 확실하고요. 문장의 주어는 quality에 대한 motive, 즉 동기입니다. 그것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quality. 소비자들은 took for granted that 대절을 명확하게, 대절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표현이거든요. take 목적어 for granted. grant라는 단어 자체가 주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주다라는 동사를 ed로 썼으니까 주어진 거야. 주어진 것으로 목적어를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게 자기한테 온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이 take for granted입니다. 근데 문장에서 이 목적어가 긴 거예요. 그래서 가짜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맨 뒤에다가 대절로 이동을 시켜놓은 구조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조들이 문장입니다. 대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여기 이 절이 있던 게 목적어 뒤로 간 겁니다. 하나의 동사처럼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domain 떡떡떡떡 되면서 동사는 expressed,
동사가 되는 거니까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역인데 사회적인 특권이 그 자체로서 그런 올바른 방식으로서 권리로서 표현되어지는 영역이 되는 거지. 뭐 하려고? Food product of the ever higher quality. 높은 품질의 식량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 것을 어찌 보면 사회적인 특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권층이면 더 맛있는 거 원한다는 거죠. 당연히 더 좋은 거 원한다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어떤 거 바쳤어요? 지역 특산물을 바쳤잖아. 그래서 제주도에서 전복 따갖고 바쳤대잖아요. 임금은 잘 몰라. 그게 어떤 건지. 왔네? 그럼 먹었겠죠. 전복 맛있다. 그럼 제주도 좆된 거예요. 아, 계속 잡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암행어사 가갖고 막 반도 막 애들 막 죽어가고 막 해녀들 다 도망가갖고 남자들이 들어가서 막 근데 남자들도 막 죽어. 아니면 다른 일하다 죽었어. 도망가.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가서 한 게 해녀래요. 그 제주도 해녀가 유명한 게 그렇더라고. 이제 나중에 암행어사 다 보고 와갖고 왕한테 아, 네가 좋아해갖고 애들 죽었잖아. 막 그러면 아 그래 안 먹을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정조 임금, 영조 임금이 그래서 이제 훌륭한 왕이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지. 그지? 약간 사이코패스라면 어 그래 더 갖고 와. 약간 이럴 텐데. 그지? 어 그런 특산물을 쌀로 바치게 하는 게 뭐지? 특산물 대신에 쌀로 바꿔라. 그게 대동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쌀이 금이나 은처럼 화폐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더 훨씬 더 편하다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나라 뭐 됐겠어요? 다음에 갑니다. 하지만 There are still correspondences between typology of food, beverage and typologies consumer themselves 라고 적혀있죠. 중요한 단어가 correspondence인데 correspondence는 명사로 중요한 뜻 뭐가 있지? 일치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럼 일치하는데 어떤 거와 어떤 거 사이에 일치가 되냐면 between A and B로 요만큼이 묶여지는 거지. 이해가? 그러면 A가 뭐냐면 typologies of food and beverages 그래서 식량 그리고 음료수 그 다음에 consumer themselves 소비자 그 자체로의 귀족이나 그 유형 분류체계 이 두 가지 사이에 여전히 연결고리들이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층은 이걸 먹고 저거 층은 저런 걸 먹고 이런 게 느낌이 난다는 거죠. 아까 국밥 얘기했잖아요. 그죠? 떡볶이 먹으면 딱 고등학생 생각나는 거잖아요. 저도 떡볶이 좋아하지만 저녁에 떡볶이 먹었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에이버에 나오는 거는 18세기 유럽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위에는 유럽은 안 나왔어요. 예시죠 뭐. 그쵸? 18세기 유럽에서는 커피는 여기 보는 모르봉게 꼬이옹시옹스 이렇게 생긴데 이게 뭐라 브루주아입니다. 브루주아. 브루주아의 음료수였고 반면 초콜릿은 아리스토크래틱 아래 적히는 귀족의 음료수예요. 그러니까 브루주아는 귀족이 아니야. 신흥 상의 상인 계급 돈이 많은 애들이 브루주아죠. 그러니까 귀족들은 땅 이만큼 차지한 거 옛날에 막 2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랑 같이 나가갖고 정벌했대. 이게 바로 귀족이지. 근데 그 옆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번 애들 도시에서 뭐 상인 이런 거 해갖고 돈 번 애들이 바로 부르주아인 거야. 이해가? 근데 부르주아가 귀족을 깨부순 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공장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공장주는 공장을 막 경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 그 귀족이라고 볼 수 없거든. 근데 귀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됐지만 겹치는 것일 뿐 완전히 똑같은 대상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A에는 예시가 된 거고 What was defined 출발합니다. 자 이제 귀족들은 초콜릿을 먹었고 그리고 또 이 커피는 부르주아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된 바 문장의 주어니까 분홍색으로 칠하고는 was clearly 명확하게 ideological 이데올로기적 안티테제 아래 적혀있는 대립구도가 된 겁니다. The former 전자는 awake and stimulate the mind to work 마음을 깨우고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뭔가 각성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뜻하는 게 바로 커피예요. 근데 후자라고 하는 거 뒤에 나오겠죠. 후자 분홍색은 The latter, 이것은 앞에 있는 초콜릿입니다. 는 a drink for the inactive, the lazy. 초콜릿을 먹으면 마음이 약간 좀 활동을 안 하게 되고 게을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콩콩콩콩 뛰면서 일을 하게 되거든.
근데 핫초코를 마시면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지. 왜? 귀족이잖아. 그치? 근데 앞에 있는 부르주아는 하나라도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장 주니까 빨리 채찍 들고 가갖고 노동자 빨리 때려야지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치? 선생님 귀족이 아닌 거지. 나는 부르주아에 가까운 거지. 너를 막 때려서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커피를 먹는 거죠. 나한테 초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귀족이 채찍을 맞고 있진 않지 않아요? 막 맞으면 너 귀족인가? 뭐 이거 이상하지 않아? 아 여기 사탕 핫초코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귀족인 것으로 그렇게 해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귀족이에요? 알았죠? 예. 기적이 아니고 귀족이에요. 다음 겁니다. 자 이어지는 century에서는 coffee had already become popular beverage in France. 그리고 홀란드나 잉글랜드에서도 티가 그러하다가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 자리는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비는 아마도 그러나 however로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홀란드가 어디라고요? 네덜란드. 오케이. 요 정도만 보면 되겠어요. 커피는 이미 유명해졌다가 되는 거죠. 프랑스에서 커피가 유명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똑똑해지잖아. 이거 어떻게 되면 왕의 목을 치죠. 아 이상한데? 그래서 왕의 목을 칩니다. 그죠? 프랑스에 그래서 카페 CAFE 카페가 그 사람들이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이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전에 술이나 먹고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런 게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정답은 몇 번? 5번. 5번으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4번에 그 글의 제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간단히 풀 수 있는데 선지를 봐야 되는 1, 2, 3, 4, 5 선택지를 봐야 하는 제목 추론 문제네요. 그러면 제목은 어떻게 풀라 그랬죠? 예, 같은 소재나 같은 단어를 좀 봐야 됩니다. 전 이집트를 발견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집트는 세 개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똑같은 단어가 뭐가 있냐면 캘린더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엔 캘린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캘린더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 3, 4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근데 4번은 캘린더가 없기 때문에 아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겹치는 단어를 보고 나머지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적절해야 된다. 왜냐면 씨 뿌릴 때는 씨를 뿌려야 되고 깜짝이야. 추수할 땐 추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내용이 1번일 것이고 2번은 뭐냐면 나일강이 엄마죠. 그치? 뭐의 엄마냐면 농사 지면 안 돼. 이집트 캘린더를 만든 거야. 나일강은 농사랑 아무 상관없어. 2번 선지는. 그지? 그러면서 나의 이집트 캘린더를 만든 게 바로 나일강이다. 이 정도 봐야 되겠죠? 3번은 어떤 거? 차이점인데 솔라 앤 루나 칼렌더의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집트라는 부장이 없어요. 그쵸? 4번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읽으면 돼요. 그죠? 아니니까. 어떻게 뭐 준비했냐 뭐 이 정도.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죠? 마음속 열심히 준비했다 뭐 이런 거 되겠죠. 혹은 시간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4번은 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즉 음력 달력이죠. 달의 양상 변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달력의 예시 드립니다. S가 붙었어요? 예시가 여러 개예요? 5번 선지는 한두 개 나오면 안 돼요. 참고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20대야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나온 거잖아. 정답 5번이 탈락이 되는 거지. 그치? 그 상태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와도 돼요? 나일의 리듬은 What's the rhythm of the Egyptian life? 이집트 사람들의 삶의 리듬입니다. Annual rising of the waters set the calendar of sowing and reaping with its three seasons 라고 나와 있죠. 일상적인 물의 상승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은 달력을 놓는데 딱 세 가지 시즌으로 논다는 거지. 첫 번째는 inundation, 아래 적히는 범람, growth, 성장, 그 다음에 harvest, 수확인 거죠. 얘네들 엄청 인기가, 엄청 운이 좋은 민족이잖아.
나일강 옆에 살았는데 그냥 가만히 비가 많이 와서 고지대 피해고 있으면 갑자기 물이 확 빠지고 나서 거기 그냥 뭐 씨만 뿌리면 잘 자라는 거예요. 그게 growth잖아요. 걸음치기 이런 단계가 없어. 그냥 내비두고 막 노는 거야. 막 맥주 먹고 막 노는 거지. 그지? 그러다 보면 갑자기 다 이제 수확하는 거야. 그래서 막 놀고 밥 먹고 그러면 또 비 와. 잠깐 숨어 있으면 돼. 얼마나 좋아. 그렇지. 운 좋은 애들인 거죠. 그죠?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 옆엔 다 사막이에요. 이민족이 못 건너옵니다. 건너오다 다 목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질 못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힘을 내세워서 뭐 예루살렘 쳐들어가고 오히려 더 힘이 셌던 아주 운이 좋은 민족인데 대신 그 이집트의 그 모든 빨을 그때 다 쓴 거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도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최근에 뭐 이집트 사람 한 명 아는 사람 한 명만 얘기해 보세요. 누구죠? 있어요? 한 분, 오케이. 여학생들 혹시 아시는 분. 이집트, 람세스 2세 이런 거 아니야. 4,000년 전 사람, 라스트. 아, 또 있어요. 클레오파트라. 아, 2,000년 전 사람. 끝이잖아. 어? 몇 명 더 있어요. 무슨 뭐 대통령도 있고. 최근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찍은 레미 말렉인가? 그 영화 감독, 저기 주연 배우 있잖아. 못생긴 사람. 그 사람이 이집트 출신이야. 출신 그나마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 한 명도 아직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북한은 아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 김정은이. 여기까지입니다. 장성태 넥스트 플러딩 출발할게요. Flooding the Nile from the end of June till late October. 동사로 그 다음에 brought down rich silt in which crops were planted to grow from late October to late February to be harvested for late February till the end of June 나와있지. 이 문장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빨리 가자면 동사 앞에 있는 10월 후반까지 그리고 6월 말에서 로부터 시작되는 데까지 나일강의 flooding, 범람은 brought out the rich silt, 아주 풍족한 재료라든지 뭐 영양소가 풍부한 실트, 이렇게 뭐 점토질 같은 게 막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는 작물이 심어질 수 있고 자라게 되는데 10월 후반에서 2월 후반까지, 그치? 겨울에 걸쳐 쭉 자라는 거죠. To be harvested from late February, 2월 말에서 6월 말까지 또 이제 수확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또 이제 비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이 둘의 연결성은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위쪽이기 때문에 다르게 변형될 포인트는 없다고 봅니다. 빨리 해석할게요. Rising is a Nile, as regular as essential to life, with the rising of the sun, marked, 동사, the Nile year, 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태양이 뜨는 것만큼이나 삶에 필수적이고 정기적이었던 나일강의 범람은 결국 Nile year, 나일강에 기반을 두고 있는 1년, 2년, 3년 해, 4년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할 게 정도까지 되시는 거죠. 고대 이집트의 캘린더는 자연스럽게도 was a nilometer 이었습니다. 단순하게 vertical scale인 것이죠. vertical scale 무슨 뜻이죠? vertical 위아래, 그래서 상하 위아래인 수직의 구조물인데 on which flood levels are yearly marked, 매년 flood level 즉 범람하는 정도가 얼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nilometer라고 하는 것이 캘린더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올라오면 아 지금 저기 범람기구나, 내려왔어, 아 지금 이제 수확하는구나, 더 빠지겠죠, 수확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쭉 빠졌으면 야 이제 철수해 막 그런 거지. 그럼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밀 먹고 맥주 먹고 막 놀고 있으면 갑자기 우와 우렁차창 비오는 거지. 쫙 내려오는 거지.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발견이 되고 엄청나게 발전이 된 학문 기하학. 왜죠? 옛날에 강이었던 데가 논이 되고 논이었던 데가 강이 되니까 원래 주인들이 자기 걸 주장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뭐 몇 킬로미터였다 몇 미터였다 이런 걸 바탕으로 다시 나눠주는 거지. 왜냐면 로또 맞을 수도 있고 완전 박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게 된 거지. 삼각함수 이런 거 얘들이 다 만든 거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 우리 막 화하고 막 돌도끼 던지고 막 뭐 이렇게 뭐지? 그 솥대 해갖고 막 넘어오면 뭐 하고 있을 때 얘들은 막 피라미드 막 취미로 짓고 막 그럴 때 훌륭한 새끼들이지.
그리고 하지만 거기가 끝났다는 거. Even a few years of reckoning with the Nile year showed that it didn't keep in step with the phases of the moon. Even a few year입니다. 동사가 나와서 showed, 그 다음 did not keep in step with the phase of the moon이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정도 나일 이어를 reckoning, 인식하고 인정한 것은 몇 년만 딱 봐도 그것이, 즉 앞에 있는 나일 이어가 달의 움직임이라 항상 보조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만 딱 알 수 있었다는 거야. 몇 년만 딱 체크해도 나일강의 범람하고 달하고 똑같지 않은 거야. 내일이면 범람인데 안 해. 내일 모레인데 안 해. 내일 모레 글피인데 너 이 사기꾼 새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맞아떨었다는 거지. 하지만 매우 초창기 이집트인들은 발견하게 됐어요. 뭐를 발견했을까? 12 years of 30 days each. 각 31일을 12달을 곱하면 360이 되잖아. 거기서 5일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또 다른 5일을 더하게 되면 아주 유용한 달력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지. 매번 범람하는 시즌이 똑같으니까. 이해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 year of 365 days. 1년을 365일로 만들게 됐다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Civil Year and a Nile Year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인들이 4241 BC,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 4241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2019년이 됐죠. 더하시면 별로 안 됐지만 6000년 정도 전에 알게 됐다는 거지. 철자를 6000년 전. 예,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됐다는 거죠. 이해가요? 예. 그 선택지 1번에 나와 있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농업의 제일 중요한 게 시기 적절함이냐는데 1번은 탈락인 거죠. 왜냐면 이집트가 빠졌으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 이집트의 캘린더를 만들어줬잖아요. 농업이 빠졌어요. 그래도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집트가 없고요. 4번은 이집트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했는 건 없어요. 그냥 넉넉히 봤다 뭐 이런 정도만 있죠. 어떻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거 아는데 어떻게 준비해. 5번은 그런 예시인데 여기서는 달의 기원을 뒀다라는 거는 없고 오히려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봤다. 그래서 5번이 아닌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